안녕하십니까. 사바 천일교도 천일범 68회차 서일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정법계 전원에서부터 일자수련관 전원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405페이지 음식을 잘 드시고 좋은 법문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유해 진원에서부터 살펴보는데요.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좋은 마음으로 법문을 풍요로이 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유해 진은 나무사만다 못다 남 온밤 원만하게 깨우 지신 부처님의 진리 깨쳐 반드시 밝히겠나. 이제 공양이 준비되었으니 편안히 드시게 하는 출생 공양진은 옴 옴 옴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차려진 음식이 정갈하고 깨끗하여 마음에 들었으면 하는 정식진은 옴 다가라바홈 옴 다가라바홈 옴 다가라바홈 반드시 지혜를 숙달시켜 융함으로 이루겠나이다. 삼보님께서 스스로 공양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은심 공양지는 원자양공 변법계 보공무진 삼보의 자비수공 증선근 영법주세 부른 양기로운 이 공양이 온법계에 들어와 다함 없는 삼보님의 만족하신 공양되고 자비로서 받는 공양선 들이 늘어나며 바른 진리 오래도록 부처 은혜 갚으리다 남아 살바다타 하제방미 세바목에 위약 살바다카 모나 하제바라 해맘 옴마하나 감사바 일체 번뇌 소멸하고 걸림없는 자유자재 바른 진리 터득하신 일체 모든 깨달으신 분들의 가르침에 귀하며 반드시 원만한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참회하여 예배를 올리는 예참 지심정례 공양 삼계 사생도 샤본사 스가모니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삼계의 중생들을 이끌어 주시고 대란습화 사생의 자애로운 아버지시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지금에 이르고 누구부터인지 모르지만 나에 이르기까지 근본된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지심정례 공양 삼세 제왕차례 상조일체 불다하야주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지방삼세제석 전에 궁전을 덮고 있는 그물처럼 많고 바다같이 넓은 세계에 항상 계시는 일체의 모든 부처님들께 공야하 올리십니다. 예찬 가운데 여기까지가 삼보 가운데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고요. 주변이나 가족 부처님께 평안하고 넉넉한 공양 올리시길 기원드리면서 스바 창기도 전이고 이제 68회차 서일보였습니다.